사원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장님들 사원 준비되셨나요? 네, 그러면 모두 사원 준비! 야!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아자, 아자. 네, 모두 음성을 해놔가지고 저 혼자 사원을 외치니까 조금 이상하네요. 네. 먼저 그러면, 통역으로 수고해 주시는 사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먼저, 미국, 캐나다 토론토의 다니엘 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과 대만의 버지영 국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라니 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태국의 사이폰 투타 본부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몽골의 그리고 타미르 사장님.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스텝으로 수고해 주시고 계시는 우리 임병주 팀장님,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강사님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예, 오늘 아마 또 엄청난 또 성공의 노하우를 또 이렇게 알려드릴 것 같습니다. 호텔을 운영하시다가 우리 애터미 정보를 받고 이제 애터미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월 2억에 가까운 엄청난 소득을 받고 계십니다. 우리 탁 그룹의 선장님이시죠? 위풍당당 크라운마스터 노종구 단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노동구 단장님 나와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Hello, 반갑습니다. everyone. 예, 아빠 까봐, 인도네시아, 태국 사디카, 중국 대만 따자하오, 몽골 샌베차노. 예, 그래요. 또 어디가 빠졌죠? 일본. 와요 고자이마스. 예. 아, 이 시간에 이렇게 뵐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캐나다에 미국에 계시는 우리 윤혜경 사장님 항상 성실히 참석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제가 다 보고 있어요. 예. 우리 박영민 사장님 이렇게라도 볼수 있어서 너무너무 다행이고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니엘 정말 열심히 수고해 주는데 정말 반드시 성공할 거예요. 그런 자세면은 지난주에는 지금 보니까 송파탑에서는 아주 모범적으로 그죠? 센터에서 이렇게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함께 같이 참석하시고 이제 분당탑에서도 이렇게 참석하시고 그러시네요. 엠비센터에서는 또 온주혁신탑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센터에서 직접 이렇게 참여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요. 코로나 때 사실은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우리가 이 줌이라는 편리한 도구가 또 아주 애터미 사업을 유용하게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도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좋은 도구를 잘 활용하면 좋은데, 좋은 도구를 이제 이렇게 악용하는 그런 케이스로도 이제 생기는 거죠. 에요. 와서 만나야 되는데, 만날 시간에 줌으로, 만나야 되는데, 줌으로 이렇게 만나는 게 너무 편한 것에 익숙해지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사업은 내가 너무 편하려고 하잖아요. 너무 편하게 사업하려고만 하면은, 이 사업은 성공하기가 제가 볼 때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성공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몸이 좀 부지런하게, 몸을 좀 피곤하게 하면은 성공이 쉽게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아주 특별한 시간을 우리가 가졌죠. 서뮤카 시대의 애터미의 실험실 해가지고 이제 전문 학자들로부터 애터미를
정확히 검증할 수 있는, 검증받을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고, 정말로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13년 지금 됐는데요. 물론 이렇게 평가받을 줄 알았죠. 알았는데 막상 이렇게 전문가들로부터 이렇게 좋은 평을 받다 보니까 제가 13년 전에 선택한 애터미가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 파트너, 우리 사장님들에게도 정말 뿌듯하고 자신감을 갖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터미가 처음에는 그랬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똑같이 애터미도 다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하고 똑같은 무늬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모양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애터미도 똑같은 회사인 줄 알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거절했었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처음에 듣고 와, 이게 대박이다 하신 분 계시나요?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다 똑같이 생각한 거죠. 저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저 또한 다단계에 대한 편견, 그리고 그렇게 올바르게 애터미 같은 회사가 없었기 때문에 세상에 할 짓이 없어서 이런 다단계를 하느냐라고 저 또한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애터미라는 회사가 네트워크 마케팅 4단계 회사다 보니까 저도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들었었다는 거죠. 소개받을 때는, 애터미 회사에서 소개받을 때는. 근데 이제 우리 회사가 애터미가 기존의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고 다르다는 것은, 안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랬냐, 그죠? 다른 게 없습니다. 제품 때문입니다. 제품이 좋은데 싸기 때문에, 좋은데 싸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기존의 다른 다단계에서하고 애터미는 차이점이 거기에 있다, 라는 것을 먼저 출발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자의 경영 철학이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회사를 경영하는 데 따라서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세 번째는 능력 있는 사람만 성공하는 게 아니고 능력 없는 모든 사람들도 성공할 수 있는, 제가 네트워크 애터미 사업을 시작했을 때 제 파트너들에게 애터미 당신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당신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러이러한 마케팅 플랜과 이러이러한 제품이고 이러이러한 경영자가 계시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이 세 가지가 삼박자 딱 맞아떨어진 거죠. 그것이 시간 속에서 자연스럽게 제가 받아들이고 여러분들도 처음엔 거절하다가, 어때요? 거절하시, 여기 첫 화면에 지금 나오는 우리 사장님 보이시네. 우리 정현대 사장님, 원주혁신탑에, 예, 정현대 사장님, 부인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우리 센터에 찾아오셨어요. 그때만 해도 아주 부정적인 표정으로, 마지못해서 언제에서 아는 친구가 반장님 만나러 가자니까, 분당 한번 가보자 하니까 그때 억지로 찾아오셨던 그 표정이 제가 제 뇌리에 그대로 남아있네요. 그런 것처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그랬었다는 거죠. 그랬었다는 거죠. 우리 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어떤 게 기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고 애터미 차이점이 다르다. 뭐가 다르다?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제품과 마케팅 플랜과 경영자가 다르다. 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다 이거를 애터미를 받아들이고, 그래, 애터미를 통해서, 나도 멋진 성공. 나같이 평범한 보통 사람도 멋진 성공을 한번 잃어볼까? 잃어보자. 라고 이렇게 애터미를 받아들였습니다. 그거 하고 계십니다. 자, 근데 현재까지는 뭐예요? 우리들만의 리그, 우리들만의 잔치였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잔치였었죠. 근데
이제 시간 속에서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증거가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로부터 우리들만의 전체에서가 아니라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오 애터미는 아주 훌륭해. 그리고 경영자는 냉철하게 분석을 하는 냉철한 사고로 분석을 하는 학자들로부터 애터미는 대단한 기업이다. 이런 공익 기업은 없다. 초비가 시대 모호하고 혼돈스럽고 불확실한 미래에 이런 기업이 있다는 것은 대단하다. 그거는 일반적인 기업, 일반적인 기업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회사가 애터미다. 자기들이 그 경영 학자들이 이렇게 모호하고 혼돈스러운 불확실한 미래에서 규정되지 않는 이런 세상에서 앞으로 기업들이 어떻게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를 연구하던 중에 이미 그거를 실천하고 있는 회사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애터미가 에이즈를 줘서 그분들의 애터미를 연구하게 한 게 아니고, 그렇죠? 앞으로 기업이 나아갈 방향, 이 혼돈하고 모호한 세상에서, 복잡한 세상에서, 앞으로 이 기업이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데, 공익기업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죠? 그것을 기업들에게 컨설팅하고 있던 중에 이미 그거를 실천하고 있는 기업이 세상에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입니다. 이게 이루어지고 있을지는 꿈에도 생각 못한 것이. 그거를 이분들이 발견하신 거예요. 그리고 전문가들로부터 이 대단한 공익 기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전문가 입을 통해서 지난달에 들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제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고 계신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팀장 이 자리는 다이아몬드 이상이시니까 그런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분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 긴가민가인 분은 없을 겁니다. 애터미가 정말 최고의 기회다. 정말 애터미는 대단한 비즈니스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다들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를 통해서 내 운명을 바꿔보자. 이 가난의 지긋지긋한 가난의 사슬을 내에 대해서 한번 끊어보자. 암담한 세상이었는데 애터미가 없으면 희망이란 것 꿈을 가질 수가 없는 세상인데 애터미 내 미래였는데 애터미를 통해서 애터미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꿈을 키우게 되는 그런 소중한 계기가 됐을 겁니다. 각자 그런 계기로 지금 이 시간에 앉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냐면 똑같은 애터미입니다. 근데 각자 사람에 따라서 똑같은 애터미가 각각 다를 거예요. 각각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대구름달 같은 애터미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초승달 같은 애터미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반달 같은 애터미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구름달 같은 애터미일 수도 있고 모양새가 애터미는 다 똑같은데 다른 다 똑같죠? 다른 동굴은 언행입니다. 그런데 각각 모양이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 계신 우리 사역자들께서도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는 겁니다. 달을 그리려면 초승달만 본 사람은 초승달만 그릴 겁니다. 그죠? 반달만 본 사람은 반달만 그릴 거예요. 금음달만 본 사람은 금음달만 그릴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본 사람은 달의 원리를 이해할 겁니다. 왜 구멍달로 보이고 왜 반달로 보이는지. 원래 달은 둥근 달인데. 그죠? 그게 따라 이제 내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이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애터미 모양이 달라 보이는 거죠. 애터미 모양이 달라 보이는 거죠. 아, 벌써 지금 6월달이 됐죠. 여러분들, 연초에 올해 상반기 계획을 다 세우셨을 거예요.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연초에 계획 세웠던 대로 어떻게 잘 되고 계십니까? 잘 되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혹시 나는 연초의 계획대로 잘 되고 있다.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잘 되고 있다. 예, 내 계획대로 잘 되고 있다. 오, 종로 아웅양의 백유리 다이아몬드 마스터니. 어우, 예. 계속 들고 계셔봐요. 화면을 넘겨볼 테니까. 연초의 계획대로 잘 되고 있으신 분. 엊그저께 우리 리더스 이상 초참 모임 때도 회장님 손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되고 있는 분도 안 드신 분도 계셔. 안 드신 분도 계십니다. 저도 처음 들을 대상자가 됐는데 안 들었어요. 왜요? 남사시러가지고. 근데 그때 제일 화면 앞에 또 제가 나타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노정구 단장님은 저 직급을 유지 못하네 막 그렇게 이제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 들었을 뿐이에요. 그냥 남사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손 안 드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남사스러워서 안 드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획대로 잘 되신 분들 뭐 한 30%는 되실 거예요. 계획대로 잘 되신 분 한 30% 되실 거고 그냥 현상 유지 하신 분도 한 30%는 되실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오히려 연초에 보다 오히려 더 이렇게 이축되는 경우도 글쎄요 30%까지 아니고 한 5%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나이가 어떤 결과를 어떤 행동을 했는데에 대한 결과로 지금 현재 그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자, 벌써 참 세월 빠릅니다. 참 세월 빠릅니다. 벌써 이제 6월 말이 돼가네요. 6월 하반기에 접어드네요. 그러면은 이제 올 연말 또 내일 모레죠. 올 연말 이제 또 내일 모레 다가온다는 거예요. 자, 올 상반기에 내가 목표와 계획을 세운 대로 잘 이루신 분들은 어때요? 올 연말에 목표를 이루는데 어때요? 굉장히 쉽겠죠. 쉽겠죠. 근데 올 상반기에 계획을 내 세운 대로 목표를 못 이루신 분들은 어때요? 하반기에 결과를 만드는데 쉽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불가능하지도 않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상반기를 되돌아보고 그래 무엇을 보완해서 올 하반기에 내가 세우고자 하는 목표를 반드시 이뤄내겠다. 라는 그런 각오로 다시 새롭게 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애터미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안 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안 될 수가 없는. 제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크게 봤기 때문에 크게 봤죠. 빅 비즈니스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주변 정리부터 먼저 했죠. 뭘 하기 위해서요? 애터미 사업을 올인을 하기 위해서. 왜 그랬냐? 제가 하고 있던 호텔 사업을 하면서 부업으로 해도 되겠죠. 부업으로 해도 되겠잖아요. 내가 부업으로 올 수 있다면은 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경제적인 형편. 지금 아직은 투잡, 쓰리잡을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기 때문에 보험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보험을 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요소 중에 하나는 보험을 하려면 어떻게 되면 나를 잘 케어해 줄 수 있는 스폰서. 내가 소개하는 파트너를 잘 케어해 줄 수 있는 스폰서가 있었을 때는 부업으로 가능하죠. 어느 정도 부업을 하다가 이제 전업으로 바뀔 수 있죠. 근데
저 같은 케이스는 그런 사정이 안 됐습니다. 고업으로 할 만한 그런 스폰서님들의 어떤 그 역량이 안 계셨어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저도 그리고 내가 그런 모습으로 하게 되면은 나를 내가 애터미 사업을 열심히 하라고 하자고 하는 파트너한테 돈이 안 되잖아요. 돈이 안 돼. 돈이.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도 부업을 하고 지금 생각해 보면 배인성 단장도 조개구이 하면서 하고 권두주 총장도 장어집 하면서 하고 이재열 총장도 그죠? 식자재 하면서 하고 조수길 총장도 다른 군부대 뭐 납품하는 거 하고 한상현 총장도 관리소장 하면서 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의 탑은 없겠죠. 제가 잘하면 뭐 했을까? 그래도 좀 그래도 열심히 잘하니까 최소한 4는 노지는 돼 있을 수도 있어요. 4는 노지로 됐을 수도 있겠죠. 다들 부업을 이렇게 하니까 13년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기에는 이 애터미 사업 너무 큰 빅 비즈니스인 거예요. 빅 비즈니스인 거예요. 그렇게 하기에는 내 눈에는 엄청난 비즈니스 보인 걸 어떻게 해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작게 보인 걸 어떻게 해요? 하찮게 보이는 걸 어떻게 합니까? 호텔이 하찮게 보여요. 애터미 비즈니스 완전히 미친 거죠. 완전히 미친 거죠. 그래서 제 주변부터 애터미만 하고 싶어서 애터미만 하고 싶어서 제 주변을 정리를 한 거죠. 정리 들어간 거죠. 어때요? 호텔 정리했죠? 제가 좋아했던 골프 회원권 두 개 갖고 있는 것도 싹 정리했죠. 승용차도 RV차로 바꿨죠. 에요? 해모임, 화장품 잔뜩 싣고 다니면서 지인들에게 애터미를 소개해야 됩니다. 어떻게 했죠? 만약에 제가 좋은 승용차 그대로 타고 다니면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아니면 우리 호텔 오라 해가지고 다단계를 이야기하고 타달라고 주면서 제품 사라 했으면은 어떻게 됐을까? 만약에 부업으로 하면 그렇게 했을 수 있어요. 애터미 사업을 크게 보지 않았으면은 그렇게 했을 거예요. 누구누구 후배야, 누구누구 친구야, 누구누구 동생아, 호텔로 와봐, 밥 한 끼 하자 하면서 애터미를 막 설명하고 카다로 좀 더 필요한 거 사라. 지금쯤은 지금은 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지금은 될 수도 있어요. 왜요? 애터미가 사회적인 증거가 많기 때문에. 근데 그때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터미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애터미가 사회적인 증거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애터미가 똑같은 다단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아니라 내가 애터미가 왜 하는지 그거는 기존 다단계보다는 안 좋은 것을 비싸게 쓰게 하고 비싼 것을 좋은 것을 너무 비싸게 쓰게 하니까 우리가 다단계를 싫어했었는데 그 때문에 그 단순한 그 이유 때문에 다단계를 싫은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그 제품 쓰는데 손해를 끼치니까 싫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애터미는 제가 그때 봤을 때 우리 애터미는 그런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회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요? 좋은데 싸기 때문에 그래서 뭘 알렸어요? 제품으로 싣고 다니면서 알린 거잖아. 아, 이 회사는 네가 알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다단계고는 달라. 이렇게 좋은데 싼데 그러니까 남의 거 써봐. 얼마나 좋은데. 근데 이것밖에 안 돼. 이렇게 하고 다녀야 됐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만나서 제품을 쓰게 한 거예요. 그래야 다단계된 안 좋은 인식이 애터미 회사는
다르구나. 예산은 다단계인데 진짜 좋고 싸네. 기존의 다단계성은 다르구나. 라는 것을 어때요? 이렇게 알릴 수가 있잖아요. 직접 체험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루에 한 명한테 만나서 이야기할 것인가? 그래서 내가 아는 인맥을 1년 안에 알릴 것인가? 아니면은 가능한 최대한 빠른 시간에 알릴 것인가? 이거잖아요. 아는 인맥을 그냥 1년 걸쳐서 다 알릴 것인가? 아니면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최대한 빠른 시간에 빨리 알릴 것인가?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건 큰 사업으로 봤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내 아는 인맥들에게 애템을 알리자. 뭘로 알리자? 제품으로 알리자. 그러면서 저는 그걸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공의 씨앗이다. 제품이 성공의 씨앗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정했죠. 명단 작성을 했죠. 명단 작성을 했습니다. 명단 작성을. 명단 작성을 했더니, 엄청나게 많은 명단이 나오죠. 그랬다는 이제 물량이, 제품이 필요 물량이 나오죠. 그때는 아이템이 6가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주로, 해모임은, 지금 해모임이 훨씬 많이 팔리는데, 그때는 해모임보다는 뭐예요? 화장품. 해모임은 어때요? 직접 빨리 피부로 못, 느끼지 못하죠. 그래서 주로 6종 시스템과, 이브닝 케어로, 사서 제품을 쓸 수 있도록 권했습니다. 물론, 해모임도 있네요. 남자들에게는 해모임도 같이 병행해서 권했죠. 그래서 그 필요한 물량만큼, 어떻게 해요? 마케팅 플랜 방향으로. 기본 재고를 갖추는데, 마케팅 플랜 방향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사업을 두 가지로 하는 거죠. 뭘로요? 좋고 싼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인 이 제품과, 이 제품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한다? 마케팅 플랜 방향으로. 제품, 기본 재고를 구축하고, 갖추고, 아는 명단을 다 쫓아다닙니다. 빠른 시간 안에 그 많은 물량을 다 팝니다. 제가 그때 해보니까 약 42일 만에, 약 42일 만에 그 제품 전달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뿌려놨으니까 반드시 애터미는 제품을 뿌려놓으면 어때요? 반드시 효과가 나오죠. 어떤 효과가 나와요? 너무 좋다, 싸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도 이거 사주, 자기도 사주라는데 하면서 뭐가 나와요? 소개가 나오죠. 그 사람을 통해서 소개가 나오죠. 맞나요? 그렇게 되면서 한 번도 판매사 직급수당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직급수당을 놓친 적이 없지요. 그러니까 많이 뿌려나오니까 수확량이 많아진 거예요. 수확량이 많아졌다는 매출이 많아진 거죠. 소비자가 많이 구축된 거죠. 그리고 그 소비자를 통해서 계속 소개받아가는 거죠. 소개받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 이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쓸 사람. 그 주변의 사람들. 내 아는 인맥을 통해서 내 아는 인맥의 사람들을 소개받아가서 내 인프라 영역을 키운 거죠. 그리고 인프라 영역이 키워졌으니까 그들을 새로운 인맥을 계속적으로 관리를 했죠. 심어만 놓고 스스로 잘 자라지 않습니다. 잘 가꾼다는 거예요. 잘 가꿔야 되겠죠. 그래야 잘 자라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죠. 잘 가꾸는 게 뭐예요? 만나면 좋은 친구. 자주 만나는 거죠. 자주 만나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과 나와 인간 신뢰관계를 점점 돈독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템을 늘려가고, 그리고 감사를 표시하고, 아이템 늘려감으로써 이런 원리에서 수당이 들어간다? 또 알려주고, 마케팅 플랜도 알려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소개한 사람들이
어때요? 또 관리를 해서 처음 내 인맥에게 관리하듯이 똑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신뢰관계를 쌓고 아이템 늘려가고 그죠? 또 소개를 받아가는 거예요. 이게 겉구린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 조직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이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뿌려놨으니까 많이 뿌려놓고 많이 관리하다 보니까 확률의 원리에 의해서 어떻게 사업자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사업자들이.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크라운 클럽, 노야 클럽의 여러분들의 스폰서들입니다. 한두 명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제가 했던 방법대로 안내를 한 거죠. 그래서 최대한 제품 많이 뿌리고 잘 관리해서 소개받고 아이템 늘려가고 이런 방법으로 계속했습니다. 그랬더니 목표가 이제 정해지는 겁니다. 저의 목표가 정해지듯이 파트너의 목표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1년 만에 이렇게 스타 마스터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1년 만에 스타 마스터를 갔다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해요. 막 배팅 쳐서 갔다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좋은 뜻으로 이야기했는데 그걸 곡해하더라고요. 곡해를 해. 참 답답하죠. 좋은 뜻으로 했는데 그게 그랬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는 애터미를 큰 빅빛으로 봤는데 세미나가 가장 이제 생명입니다. 세미나가. 세미나가 생명인데 좌석 티켓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스타 마스터부터 나오잖아요. 스타 마스터부터 나왔기 때문에 스타 마스터가 이제 파트를 최대한 세미나에 많이 넣기 위해서 스타 마스터를 목표로 잡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 세미나 티켓 때문에 그 좋은 스폰서들하고 자꾸 이렇게 갈등을 겪는 이런 요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세워서 1년에 스타 마스터 되자. 이렇게 해서 스타 마스터가 됐죠. 그때 당시에는 좌석이 없으니까 어떤지 아세요? 송산밖에 없었어요. 1박 2일 세미나도. 그러니까 어때요? 가겠다는 사람 많아진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가겠다는 사업자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팀기도 많이 생기고. 근데 장소는 좁아요. 근데 어떤지 아세요? 격월제로 제 산하의 좌측은 홀수다. 우측은 짝수다니 갔어요. 세상 세미나를. 가고 싶어도 못 갔어요. 티켓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들 못 가는 저는 그런다고 안 옵니까? 좌석표만 안 줬을 뿐이 안 오냐고요. 오지요. 솥단지 갖고 솥단지 갖고 갑니다. 회사에서도 밥스켓 식권도 안 주니까 솥단지 갖고 가서 또 어때요? 식당을 아예 예약해서 식당에서 밥 먹고 자고 이렇게 해서도 왔어요. 대신 자리를 들어갈 수 없으니까 밖에서 이렇게 꼼지발 듣고 밖에서 듣는 거예요. 좌석 못 받았지. 얼마나 처절하게 했겠어요. 숙소도 없습니다. 숙소도 없으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세미나장에서 한 3, 4일쯤 가서 애들 수련원 같은 데 얻어가지고 거기서 자고 또 일찍이 돌아오고 이런 식으로 막 했었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1년 만에 본부장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내 국장, 팀장, 판매사들이 이제 이렇게 세팅이 된 거잖아요. 그때부터 저는 이제 잘 가꾸기로 들어간 겁니다. 잘 가꾸기로 들어간 거예요. 가꾸기. 가꾼다는 것은 뭐예요? 소비자 학상. 그리고 파트너들, 판매사들이 돈 되겠죠. 이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본부장 때 3년 만에 이렇게 리더스 클럽이 됐습니다. 리더스 클럽이 되고 거기에서 계속 이제 내가 리더스 클럽이 됐으니까 조직이 탄탄하게 왔죠. 그러면서 이제 내 파트너를 리더스 클럽으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파트너를. 그래서 파트너들이 샤워를 넣어줄 때 리더스 클럽이 됩니다. 샤워를 넣을 때 리더스 클럽. 나만 리더스 클럽이 아니라 내 파트너,
샤론 노즈 마스터도 리더스 클럽. 1호 리더스 클럽이 한상의 총장이죠. 로얄 클럽. 그때 샤론 노즈 때 리더스 클럽 된거예요. 우측에 또 다른 분도 리더스 클럽, 2호 리더스 클럽 된거예요. 파트너가 리더스 클럽이 되니까 제가 뭐가 된거예요? 로얄 클럽이 된거예요. 언제? 리더스 클럽이 되고 2년이 지났어요. 그때 저는 본부장 때 리더스 클럽이 된 거예요. 그리고 제 파트너들은 샤론 때 리더스 클럽이 된 겁니다. 저는 그 본부장 때 로얄 클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심고 잘 갖고서 조직이 튼튼하게 만들어지게 한 겁니다. 그거 제가 로얄 클럽이 됐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내 리더스 클럽이 됐던 내 파트너들이 로얄 클럽이 돼야 되잖아요. 내가 로얄 클럽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 리더스 클럽의 파트너들이 리더스 클럽이 돼야지 그분들이 로얄 클럽으로 올라오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의 방향에 맞춰서 포커스로 우리가 가져온 그런 과정 그대로 소개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튼튼한 소비자 구조, 절대적인 시스템을 통해서 그대로 복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걸어왔던 과정을 파트너가 그대로 연결될 수 있게끔 복제를 할 수 있게끔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로얄 클럽이 되고 나서 이제 로얄 마스터가 된 겁니다. 본부장 때 로얄 클럽이 됐고, 그죠? 그러니까 본부장 때 리더스 클럽, 본부장 때 로얄 클럽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로얄 마스터가 된 거죠. 그러니까 부담이 전혀 안 가는, 조직에 무리가 전혀 안 가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많은 인프라를 가지고 로얄 클럽이, 로얄 마스터가 된 거예요. 넘쳐서 로얄 마스터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파트너들이 이제 어떻게 로얄 클럽이 올라오니까 나도 모르게, 나도 어떻게 자연스럽게 뭐가 된 거예요? 크라운 클럽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크라운 클럽이 되고 나서 크라운 마스터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내가 크라운 클럽이 됐으니까 나 혼자 크라운 클럽을 만져보지 않고 내 파트너들을 크라운 클럽을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내 파트너들 크라운 클럽, 로얄 마스터를 크라운 클럽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파트너들도 로얄 마스터 때 크라운 클럽이 됐잖아요. 누구? 이제 한상희 총장, 배인선 단장이 그렇게 된 거죠. 배인선 단장도 로얄 마스터 때 크라운 클럽이 되고 크라운 마스터가 된 겁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정황한 이야기를 했냐면 애터미는 마케팅 플랜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했어요.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 조건이 뭐가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 이 제품을 가지고 이 제품을 가지고 뭘 해야 되죠? 절대적인 선소비자, 후사업자를 만드는 거죠. 왜 선소비자가 중요하냐면은 저희 때는 그랬어요. 워낙 사회적인 증거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단계라고 다단계라는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 제품은 제품을 써야만이 다단계라는 편견이 사라지기 때문에 선소비자를 통해서 그 사업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걸 병행해야 돼요. 애터미가 사회적인 증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회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제품 이야기하면 잘 안 맥히죠. 아직도 잘 안 맥히더라고 남자들은. 관심이 없어 남자들은 제품. 그냥 그냥 빨래 빌려 머리를 감든 막 관심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선크림도 안 바르고 다니고 세수분에 머리 감는 게 아니라 빨래 빌려 머리 감는다니까 아무 관심이 없어 남자들. 그렇죠? 근데 제품이 관심이 없는데 남자들이 이제 가장으로서 자기 미래가 불투명하고 노후 대책 반대고 그러니까 뭔가를 사업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사업적으로 이렇게 가시는 게 좋고 여자분들은 제품 위주로 이렇게 가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물론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현장에 다 계십니다. 어제 회장입니다. 본사에서 만났죠. 본사에서 만났는데 회장님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현장을 뛰지 않으면 안 된다. 현장을 뛰지 않으면 안 된다. 고객을 직접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 만나야지. 뭐예요? 사업 설명도 할 수 있고, 만나야지 제품 이야기도 할 수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애터미 빅 비즈니스 사업을 엄청난 빅 비즈니스를 놓고 게을러 빠져요. 회장님은 만나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만나지를 않는, 현장에 답이 있는데, 그래서 회장님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옛날에 과거에, 그래서 제가 회장님 초창기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회장님이 그때 애터미 사업은 초창기는 방판적인 성격이 있다. 방판적인 성격이 있다. 애터미가 방판이 아니죠? 네트워크 마케팅인데 방판적인 성격이 있다. 그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니까 만나서 제품 쓰게 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소비자 구축이 만들어지고 거기서 리더가 세워질 때 그때는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그때는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가는 거죠. 시스템으로 같이 함께 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한 사람은 내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가기 위해서 소비자 구축이 돼야 된다. 그 소비자를 통해서 사업자가 나온다는 거죠. 그 사업자들과 함께하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고, 그죠? 그 사업자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품에 씨앗을 뿌려야 된다. 소비자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트너를 리딩하고 가이드할 때에 함께 내가 그 파트너가 함께 뛰어준다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합니다. 이제 애터미 비전을 봐, 고 세일즈 마스터 캠프를 마스터하고 이제 명단 작성해서 드디어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겠다라고 세일즈 마스터에 도전합니다. 이거는 준비된 세일즈 마스터죠. 준비된 도전입니다. 준비된 달성입니다. 왜요? 애터미 통해서 얼마나 사실 끊기해서 내가 애터미에 내 인생의 승부수를 던지는 게 첫 한문이 세일즈 마스터를 도전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그 세일즈 마스터 도전을 사면 준비된 세일즈 마스터는 반드시 제품의 씨앗을 뿌리고 언급을 해소하는 거죠. 제품을 써놓을 사람은 절대 안 되는 거죠. 그거 하도 안 되는 거예요. 제품의 씨앗을 뿌리고 언급을 해소하고 씨앗을 뿌리고 잘 가꾸는 거예요. 잘 가꾸는 거예요. 이게 준비된 도전자죠. 이게 안 돼 있으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고 애터미 성공할 수 없어요. 근데 이걸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애터미 힘드네. 뭐 스폰서가 나 집가로 배팅을 시켰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는 도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파트너를 충분하게 준비된 고세일즈 마스터 캠프까지 완벽하게 이수시킨 다음에 상담을 통해서 전략을 짜는 거죠. 어떻게 해서 도전을 할 것인가. 그랬을 때 우리가 도와줘야 할 일이 뭔가. 이 세일즈 마스터가 이제 언니 만나러 가고 친구 만나고 동생 만나고 가족과 친구들 만나러 다니실 때 혼자 만나러 다니라고 놔두면은 어때요? 처음 해본 것이니까 쉽지가 않죠. 그들은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은 모르니까 왜 그렇게 됐어? 라고 면박을 받기 일쑤죠. 그러면 이 세일즈 마스터로 되는 사람이 애터미 사업이 재밌을까요? 무서워질까요? 무서워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여러분의 파트너가 힘들어진다는 것은 여러분이 힘들어진다는 것. 그럼 여러분의 파트너가 쉽게 하려면 어떻게 되죠? 재밌게 해주려면.
재밌어지면 여러분도 재밌어지죠? 그럼 다른 게 없습니다. 그 파트너가 제품에 씨앗을 뿌리러 언니 찾아가고 동생 찾아가고 친구 찾아갔을 때 계획을 잡아서 스케줄을 잡아서 어떻게 해요? 함께 같이 동행해 주는 거죠. 그 세일즈마다 도전하는 사람은 사람은 우리 언니입니다. 우리 동생입니다. 우리 친구입니다. 소개만 해주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스폰서들이 찾아갔어. 응? 우리 제품이 이렇게 좋고 저렇게 좋습니다. 참 이렇게 하면서 제품의 특징과 효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어떻게 해요? 그분과 이제 실내쌓기로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해요? 전화 서로 교환해서 어제 받으셨는데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잘 안내드리고 써보시니까 어떠세요? 어떻게 내가 체크하고 관리하는 거예요. 스폰서가. 그걸 누가 보고 배운다? 세일즈마스터 도전의심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고 배우는 거죠. 여러분의 행동을 통해서 보고 배우는 거죠. 그러면 세일즈마스터가 첫째, 그렇게 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예요. 예의를 차리게 되어있어. 모르는 사람이니까. 언니가 소개한 동의한 사람 전문가. 애터미 전문가. 애터미 직급자. 이 여러분들. 서로 모르게 A를 차리고 여러분들이 하신 말씀을 내 꼬박꼬박 잘 들을 수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근데 언니가 평상시 언니를 잘 알아, 동생이. 언니가 언제 건강식품의 전문가였다고, 언제 화장품의 전문가였다고. 내가 오히려 데려 가르쳐줬는데. 그러면 언니한테 동생이, 언니가 동생한테 이야기하면은 그게 통하지가 않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스폰서가 반드시 같이 동의해서 그 세일즈 마스터 간 사람의 인맥을 스폰서가 가려는 거예요. 그리고 세일즈 마스터는 그 언니하고 동생하고 관계만, 인간관계만 잘 유지하고 그들의 반응만 체크해서 스폰서에게 알려줘. 이게 이제 체계화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조직의 시스템으로 된다고 해봐. 그러면 세일즈 마스터가 사업이 재밌을까요? 힘들까요? 재밌을 수 있겠잖아요. 신이 나겠잖아요. 너무 쉽겠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세일즈 마스터가 쉽고 재밌으면 여러분이 쉽고 재밌어진다. 맞나요? 이거를 목표를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현장을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트너가 세일즈 마스터를 도전하겠다고 한다면은 이제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이게 재심 합력이라는 거죠. 재심 합력이 뭐 핌이 내려주고 이런 게 재심 합력으로 착각하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 힘이 내리는 게 재심 합니다. 네. 이게 자장 격지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리더시니까 그 파트너 세일즈마스터 한 명 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습니까? 그분이 올바르게 자리가 잡혀야지 많이 여러분들이 리더 스킬을 갈 수 있잖아요. 거기에 온갖 모든 걸 내가 뛰는 거예요. 내가 뛰는 거예요. 이미 초기 사업자가 자장객지가 아니라 초기 사업자는 자장객지를 할 수가 없어요. 뭘 알아서 자장객지를 하지. 직급자인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 조직을 여러분들은 자장객지라는 것은 경영을 한다는 거예요. 내 조직을 내가 경영해 간다는 거예요. 경영. 경영자의 마인드로 하는 거예요. 자장객지. 내가 주인이다. 내가 경영자다. 라는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스폰서들하고 상담도 하고 상의도 하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 스폰서의 도움이 필요한 일은 그게 뭐예요? TV가 아니고 그게 뭐예요? 스폰서의 시간. 스폰서의 시간. 이거를 후원을 받는. 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리더스 클럽에 올라가셔야 된다. 자, 애텀이 됩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전문가들로부터 다 검증이 된, 입증이 된 거고, 그냥 애텀이는 전문가들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 다 애텀에서 성공해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애텀의 성공을 통해서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때보다 지금은 애터미 환경은 너무너무 좋아졌죠. 너무너무 좋아졌잖아요. 왜 나는 안 될까? 회사 탓은 아니죠. 왜 나는 안 될까? 제품 탓은 아니죠. 왜 나는 안 될까? 마케팅 탓은 아니죠. 왜 나는 안 될까? 스폰서 탓은 아닙니다. 만약에 회사 탓, 제품 탓, 마케팅 플랫 탓, 스폰서 탓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 사업의 성공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마음의 에너지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신이 쌓일 수밖에 없어요. 불신이 쌓이는 순간 어떻게 되죠? 누구만? 여러분만. 나만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에너지가 뜨면 떨어지면 점점 성공에 자리하는 거리가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애터미는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제가 걸어온 과정 말씀드렸습니다.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해야 됩니다. 그저 되는 건 없습니다. 대신 올바른 대가 지불, 올바른 대가 지불 어떻게 하냐? 자, 삼박자가 잘 맞췄습니다. 회사 정말 훌륭한 회사입니다. 제품 절대 품질 절대 가격 너무 좋은 회사입니다. 완벽한 마케팅 권능과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다 잘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제는 고 세일즈 마스터 캠프까지, 이제는 고객 관리, 마이 데일리 앱까지, 뭐, 너무너무너무너무 진화되고 있잖아요. 애터미의 성능은 최첨단 성능입니다. 무기로 따진다. 최첨단의 성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성능도 내가 그걸 잘 해나갈 수가 없으면, 무용? 지문. 이거를 활용을 한 이야기. 이용을 한 이야기. 자, 이것도 잘 이용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딱 키포인트가 있어요. 애터미 사업의 성패는 나에게 달렸는데, 그죠? 나에게 달렸는데,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이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애터미 사업을 하더라도 아무튼 어때요? 밖에서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관계를 맺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죠? 애터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애터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은 내가 스폰서와 관계. 스폰서와 나와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근데 안 좋은 관계면 내 탓인지 스폰서 탓인지. 내가 좋으면 다 좋게 돼 있습니다. 그죠? 내가 좋으면 다 좋게 돼 있어요. 저는 우리 스폰서, 이런 말 하면 내가 좋다는 이야기네. 저는 우리 스폰서들 사이가 너무 좋아요. 진짜 좋아요. 스폰서들하고. 스폰서들이 뭘 막 힘들어서가 아니라니까요. 그저 감사할 따름이요. 저하고 소주가 인연을 맺어 있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직간접 인연의 법칙에서 우리가 만난 거란 말이에요. 그냥, 나한테는 그냥 꼬죽하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냥 감사까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거리가 없으면 감사거리를 찾아야 된다니까요.
사이가 좋아요. 물어봐, 여러분들이. 우리 스폰서라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저 우리 노정근 단장님 파트 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이, 와, 그러시냐고 이렇게 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스폰서 사이가 좋아요. 자, 파트너와 관계도 마찬가지. 파트너하고도 사이가 좋은 방법 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스폰서로서 책임감을 겪습니다. 책임감. 파트너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간절하냐. 파트너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얼마만큼 같이 파트너 머리를 맞대고 함께 뛰냐. 그 간절함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 책임감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스폰서 파트너 관계도 내가 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거는 애터미 사업의 크기를 얼마만큼 보름달로 보느냐, 허둥지로 금음달로 보느냐 차이가 있는 거죠. 그에 따라서 나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잘하는 거예요. 이게 애터미 사업의 어쩌면 성패는 가장 핵심 거기에 달려있다. 그래서 내가 변해야 된다. 이 관계가 안 되는 것은 뭐냐? 작은 욕심 때문에. 작은 욕심 때문에. 요즘에 제가 이렇게 보면은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와요. 사회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많이 옵니다. 많이 왔다 갔습니다. 여기로 오고. 근데 그렇게 훌륭하고 대단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희한하게 애터미에서 하는 행동을 보면은 사회에서 성공을 했어. 야, 새삼 성공이 쉽네. 저런 정도밖에 안 된 분이 성공을 했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아요.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그거 대단하신 분들인데, 사회에서는. 근데 애터미에서는 완전 이상한, 아주 작은, 좀, 이렇게, 나쁜 좀 표현하면, 이렇게, 이게, 더 이상 안 할게. 쪼목 같은 행동을 해, 쪼목 같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저렇게 성공하겠다. 배우고, 많이 배웠고, 응? 멋진 분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봤더니, 욕심. 작은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좀 더 내가 베풀고, 좀 더 내가 양보면 멋진 성공자가 될 텐데. 결국은 스폰서와 갈등, 파트너와 갈등. 가지고 힘들어하면서 이렇게 애터미를 좋은 분들이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하여튼 애터미 사업은 성공할 수밖에 없지만 그 모든 성공의 필수 조건은 나의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 주변의 스폰서 파트너 경제라인과 어떤 관계를 엄만하고 좋은 관계를 갖느냐. 그 관계는 핵심은 내가 조금 양보하고 꿈을 손해보는. 그리고 손해보는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모든 것에서 솔선수범하는, 희생하는 이런 내가 되면은 여러분들은 다 성공할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머지 하반기 올 연말에 목표 세운 거 하반기 목표를 향해서 다시 설계 출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노정호 단장님 감사합니다. 네, 애터미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첫 번째가 제품의 품질과 가격이 경쟁력이 있다. 두 번째가 경영자, 도덕성과 경영 능력이 탁월하다. 그리고 세 번째가 누구나 성공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하셨는데요. 그 성공의 모습은 각자의 태도와 자세에 달려있고 현장에 답이 있다. 그리고 빨리 거절을 많이 받을수록 빨리 성공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까지 확신과 열정을 불어넣어 주신 노정구 단장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 날 본사에서 주관하는 석세스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석세스가 끝난 그 다음 주 금요일에는 우리 사경회가 매달 있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본사에 아마 안 가보신 분들도 꽤나 계실 것 같은데, 이렇게 사경회가 본사에서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또 25명만 또 넘어가면은 본사에서 이렇게 또 버스까지 대절해 주더라고요. 참고로 저희 이제 강동탑에서는 이번 달에 한 40여 명이 이렇게 사경회에 참석하기로 됐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도 좋은 기회니까 또 이렇게 센터마다 이렇게 각자 이렇게 인원수를 체크해 주셔가지고 한 번씩 가보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수고들 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성공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공구호는 하면 된다, 하자, 글로벌 탑 화이팅을 하겠습니다. 모두 음소거 해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하면 된다. 하자. 네, 글로벌 탑 글로벌 탑 파이팅. 화이팅을 이게 세 하겠습니다. 네. 가지였죠? 예,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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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성공구호 준비! 예! 성공구호 시작! 하면 된다! 글로벌 파이팅!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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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